열대어 사육 먹이 편.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매일 반복적으로 주는 먹이. 여기에 어항의 수질을 망치는 치명적인 문과 있는 것 아시나요? 우선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에서 작성된 열대어의 먹이에 대한 이해에 대한 글 중에서 물고기의 부산물 관리하기 부분을 보면 먹이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내용을 간략해 보면 과다급여 피하기. 과다급여는 사료 낭비 및 수질 오염과 기타 문제를 만든다. 5에서 10분 내에 먹을 양만 공급하고 원하는 섭취량의 80% 정도만 먹이라고 합니다. 먹이를 준 이후에는 꼭 5분 정도는 관찰해서 급여량을 조절하고 그런 후에 그 양에서 80%의 양만 주면 과다급여를 피하면서 충분한 영양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내용과 비슷하게 국내에서 판매 중인 대부분의 열대어 사료에는 이 문구가 꼭 적혀 있습니다. 5분 이내에 먹을 양을 급여하세요. 우선 이 문구가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먹이를 주고 최소 그 시간 동안은 지켜보라는 의미입니다. 먹이를 주고 보통 5분 정도가 지나면 먹이의 양이 과한지 아닌지 판가름이 나기 시작하고 먹이를 못 먹는 물고기들은 없는지 남아도는 먹이는 없는지 등등의 확인이 5분에서 최대 10분이면 충분히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어항 속의 물고기 수 대비 많은 먹이를 주는 것이 열대어 사육자들의 가장 흔한 실수이며 어항에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항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먹이 잔유물로부터 물의 오염이 시작되는데 대표적인 문제로 암모니아와 아질산염 및 질산염의 수치를 높이고 산소 농도와 pH를 낮춥니다. 여러분의 어항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유독 질산염 수치가 높게 뜬다면 먹이양이 과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수질을 확인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몸에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암모니아, 아질산염, 질산염 등의 테스터는 항시 보유하도록 하고 주 1회 혹은 최소 2주 1회는 위 수치를 확인해서 문제가 생길 여지는 미리 차단합니다. 나름 잘 운영 중인 수조에서 질산염이 뜬다면 환수 등의 액션을 통해 전, 후의 차이도 비교해보면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는 API 테스트 킷으로 확인한 pH에 따른 암모니아 독성 수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담수어항의 pH는 5에서 7.0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록색 부분은 경고 수준의 수치이고 노란색 부분은 경보 수준으로 50%의 환수가 되어야 하는 상황, 연보라색 부분은 독성 수준으로 75% 이상의 환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수준입니다. 먹이를 줄 때 특히 주의할 점은 여과기에 먹이들이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외부 여과기나 거리식, 측면, 단지 여과기, 스펀지 여과기 등의 여과기에 먹이 찌꺼기가 들어가면 서서히 부패되면서 수질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먹이는 여과기의 입수구와 먼 곳에 주도록 하고 바닥에 떨어지지 않을 양, 그러니까 위쪽에서 떨어지면서 소모가 되는 양을 조금씩 나눠 주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들이 먹은 음식을 완전히 소화하는데 16시간에서 24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적당한 양이라면 하루 한 번만 먹이면 되고 먹이를 줄 때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항에 조명이 켜져 있는, 그러니까 물고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시간에 먹이를 주도록 합니다. 어항에 불이 꺼진 상태라면 조명을 켜고 20에서 30분 정도 후에 먹이를 주고 먹이를 준 이후에도 바로 조명을 끄지 말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가량 후에 남은 먹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조명을 꺼주도록 합니다. 노치나 플래코 등의 야행 성종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예외의 경우로는 부피 등에 치어가 있는 어항인데 치어들은 조금씩 자주 하루 3에서 4회 이상 급여가 필요합니다.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합사하는 우리들의 어항. 먹이 크기도 물고기의 입 크기에 맞게 먹일 필요가 있습니다. 소형어들과 중형어 그리고 바닥 물고기가 있는 어항에서는 물고기들의 입 크기와 최대 크기에 맞는 입자 크기가 다양한 먹이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어항 속에 있는 콩고 테트라와 바닥을 돌아다니는 코리도라스 및 비파 등은 작은 입자의 먹이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알갱이, 크기가 큰 사료도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과잉 공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급이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합사 어항에서 어떤 경우 먹이량이 부족한지 알 수 있을까요? 물고기들의 배꼴을 보면 되겠습니다. 먹이를 매일 주는데도 물고기가 마르는 느낌이고 발색이 빠지거나 활동성이 저하될 때
보통 먹이량 부족 말고도 질병 등의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쉽게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먹이량 부족으로 증상이 생겼을 경우 먹이량을 늘려주면 대개 일주일 내에 이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먹이량을 늘렸지만 마름 증상이 해소가 안 될 경우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은 수산 질병관리사분들께 문의하도록 합니다. 끝으로 먹이가 남아 무리에 떠다니거나 바닥에 남아 뒹구는 경우에는 반드시 뜰채나 사이펀을 사용해 빼주도록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에 녹아 입자가 뭉개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빼주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 너무 오랜 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합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열대어 먹이편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